이지원 재즈입니다. 오늘은 코드 보이싱 말고 여러분들이 필인 하거나 애드립 즉흥 연주할 때 이용할 수 있는 251 릭을 몇 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릭을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암기한 내용만을 이렇게 콕콕 적용하는 좀 약간 기계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재즈적인 언어, 단어를 많이 외우듯이 재즈적인 어휘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즉흥으로 연주하는 멜로디에다가 이런 251 릭을 적절히 잘 사용하시면 편안한 그런 라인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제가 이 패턴들은 시창처음 시간에도 친구들에게 많이 권하는데요. 어느 악기든 이 라인들을 소리내서 불러보시면서 연습하시면 처음 훈련에도 엄청 좋습니다. 또 피아노들은 다양한 템포로 연습하시면 우리 한옥 연습하듯이 연습하시면 좋겠죠? Dm, G7C라는 그 두 마디의 진행 안에서 많이 나오는 라인들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우선 1번은 Dm 아르페지오 올라가고요. G7에서 스케일 따라 내려오는 것. 자, 2번은요. 1번과 거의 비슷한데 아까와 똑같지만 G7 내려올 때 샵9, 플랫9. 왼손에서 보이싱을 잡으실 때요, 1, 3, 1, 7을 잡으면 부딪히지 않겠죠. 또 가이드 톤만 잡아도 부딪히지 않지만 텐션을 넣으시려면 라인을 넣으면 이렇게 부딪혀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라인에 얼터드 텐션이 있으면 왼손에서 잡아주실 때에도 보이싱이 그 텐션을 따라가거나 저는 그렇게 하기엔 너무 버거워요 하시는 분들은 가이드 톤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3번, 4번도 D마이너 스케일 올라갔다가 자, 여기 임시표가 붙지 않는 다이아토닉 스케일 안에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은 얼터드 되셨죠? 자, 5번은요. 찰리 파커라는 색스폰 비밥 연주자가 자주 사용하는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해도 되고 3음에서 플랫 라인으로 점프 하셔도 됩니다. 7번, 8번은요. D마이너의 3음부터 시작합니다. 8번은 D마이너 올라갔다가 얼터드에 있는 음들을 거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 톤만 연주하시던지 같이 얼터드 텐션으로 코드 컴핑을 하셔야겠죠? 자, 되셨죠? 자, 마지막 9번, 10번은요.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얼터드 텐션을 이용했어요. 홀수번에는 그 C키에서 나오는 다이아토닉 스케일 안에서, 메이저 스케일 안에서만 연주했고요. 우리 짝수번에는 거기 도미넌트 자리에 좀 텐션이 들어간 라인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해는 다 되셨죠? 그러면 우리 1번부터 10번까지 스윙 템포에 맞춰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3, 4.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 놓으면 어떻게 적용하나요? 싶으실 텐데요. 2-5-1이 자주 나오는 곡들에 그 코드가 나오면 D-7, G7이 아니라 또 다른 키의 2-5-1으로 바뀌겠지만 그때그때 10가지의 라인들을 적용하시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F터눈 인 페리스라고 저희가 2-5-1 코드 적용할 때 배웠던 노래인데요. 즉흥 연주를 할 때 어떤 것들로 채울 수 있을까? 제가 예시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C 메이저 7 코드 톤 치시고 자, 그 다음에 2-5-1이 나오네요. 그럼 우리 아까 10개의 배웠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것, 편안하게 손이 가시는 거를 적용하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5-7-9로 가는 뭐 파로 가도 되고요. 뭐 이렇게 라로 가도 되고. 자, 또 2-5-1이 나오네요. B플랫 마이너 7, E플랫. 그러면 이번에 한번 내려오는 거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2-5-1의 자리에 아까 열심히 연습했던 것들을 쏙쏙 집어넣는 겁니다. 한 예로 8마디 한번 만들어 보았으니까요. 같이 한번 연주해 보시죠. 적용하시면 됩니다. D-G7C만 했는데요. 사실은 12키를 권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12키 다 같이 해볼 수 없으니까 저는 여러분과 F키와 B플랫키를 한 번씩 같이 연습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이 라인이 익숙해지시고 따라 부르실 정도 되면 그 다음에 12키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F키로 1번부터 10번까지 쭉 같이 해볼게요. 2, 3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셔서 여러분들의 음악 라인을 만드시는데 다양한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